이게 아마 제가 눈 수술하고 첫 영상이 될것 같은데, 이제 눈 붓기도 어느 정도 많이 빠지고, 그래서 얼마 전부터 제가 메이크업을 하고 다니긴 하거든요. 이제 아마 한 달쯤 지난 것 같은데, 제 생각보다 조금 빨리 빠지는 것 같아서 살짝 아쉬운 느낌도 있어요, 뭔가. 그리고 요즘에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서 메이크업도 촉촉 윤광에서 뽀송벨벳으로 트렌드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지속력이 좋은 청순 화려의 정석 여쿨 브라이트 톤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 렌즈는 하파크리스틴 돌리크리스틴 그레이 컬러를 착용해줬고요. 선크림까지 바르고 온 상태고 빨리 베이스 메이크업부터 해볼게요. 제가 최근까지 마음에 드는 파운데이션이 없고 최애 쿠션만 계속해서 늘어나다가 정말 오랜만에 아주 마음에 쏙 드는 파운데이션이 출시했는데 바로 믿고 쓰는 웨이크메이크에서 출시한 워터벨벳 커버 파운데이션이에요.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픽싱 속도를 조절한 파운데이션이래요. 이렇게 처음 짜면 물처럼 촉촉한 워터 타입인데 쓱 펴바르면 벨벳처럼 뽀송해지는 신기한 제형이에요. 픽싱 속도라는 개념을 저는 생각 못하고 있었는데 너무 빨리 픽싱되면 뭉쳐서 들뜨고 또 너무 늦게 픽싱돼도 빨리 무너져 내린대요. 그래서 메이크업 아티스트 무려 33분들이 같이 개발 단계에서 완벽한 픽싱 속도를 찾아 헤맸다고 해요. 그렇게 픽싱 골든타임을 찾아내서 만든 파운데이션이에요. 컬러부터 보여드리자면 17호부터 23호까지 다양하게 나왔는데 전부 웜쿨 타지 않고 모든 톤에 어울리는 뉴트럴한 컬러로 피부 명도 톤만 맞춰서 사용할 수 있게 나왔어요. 파운데이션은 너무 노랗고 붉지만 않으면 웜쿨 같은 온도보다는 명도를 체크해서 바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최대한 내 피부톤에 맞는 자연스러울 명도를 찾아서 사용하거나 좀더 화사하고 밝게 표현하고 싶은 날에는 한톤더 밝은 컬러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섞어서 사용해주면 좋아요. 저는 제 피부톤에 화사하게 잘 맞는 17호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그리고 파운데이션이랑 함께 이 스파츌라 브러쉬도 같이 나왔는데 제가 파운데이션 보기 전부터 브러쉬 보자마자 속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여태까지 스파츌라로 베이스 메이크업 한게 유행이었잖아요. 이제는 스파츌라형 브러쉬가 트렌드예요. 스파츌라처럼 넓고 얇게 발리면서 짧고 탄력 있는 모질이라 모공 사이를 촘촘하고 섬세하게 커버해줄 수 있어요. 파운데이션 브러쉬로 완전 추천드려요. 저 같은 지성분들은 유분이 많아서 잘 벗겨지는 이런 T존 같은 부위에 먼저 픽싱시켜두기 위해서 이렇게 브러쉬로 제일 먼저 펴발라주고 이 부분을 픽싱시켜둔 채로 양 볼에 이렇게 브러쉬로 펴발라준 다음에 먼저 바른 쪽 볼부터 퍼프로 두들겨줘요. 그리고 아까 픽싱시켜줬던 T존 부분을 퍼프로 두들겨줘요. 웨이크메이크에서 이번에 이렇게 엄청 부드럽고 쫀득쫀득한 퍼프도 출시했더라고요. 이번에 런칭하면서 행사로 같이 증정되는 퍼프예요. 이것도 한번 써보셔야 돼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잔량으로 턱도 두들겨주고 이렇게 브러쉬로 펴발라준 후에 퍼프로 두들겨서 밀착시켜주면 지속력 높은 세미매트 피부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아주 얇게 한 번만 커버했는데도 모공이랑 요철들이 깔끔하게 정리돼서 되게 자연스럽게 화사해지고 예뻐진 거 보이시죠? 여기서 한 번만 더 레이어링을 해줄 건데요. 여러분, 가로세로 모공이 있다는 거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브러쉬로 한번더 모공이 넓고 많은 나비존부터 가로로 먼저 가로 모공을 메워주고 세로로 다시 발라서 세로 모공도 메워줘요. 그러고 나서 퍼프로 두들겨서 더 꼼꼼하고 완벽하게 밀착시켜줘요. 얼굴 중앙 위주로 커버를 해준 다음에 얼굴 바깥쪽으로 갈수록 잔량으로 커버를 해야 더 자연스럽고 두껍지 않게 발려요. 이렇게 두세 번 정도 레이어링을 해서 피부 메이크업을 해줬지만 이 스파츌러 브러쉬를 사용해서 아주 얇게 발라줬기 때문에 피부가 숨 쉬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지만 완벽한 피부 표현이 됐어요. 제가 그동안 눈 수술하기 전부터 오랫동안 제품 테스트를 해왔는데 첫 메이크업 때 픽싱이 아주 잘 되다 보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도 들뜸이랑 다크닝 없이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워터벨벳 커버 파운데이션이랑 전용 브러쉬인 스파츌러 브러쉬랑 그리고 퍼프까지 너무 조합이 좋은데 5월 17일부터 31일까지 런칭 할인 이벤트를 한다고 해요. 이 브러쉬랑 파운데이션을 구매할 수 있고 특히 17, 18일 이틀 동안에는 이 밀착 텐션 퍼프 두 개까지 추가로 증정된다고 하니까 이 엄청난 이벤트 꼭 놓치지 마시고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링크 추가해서 넣어둘 테니까 알람 설정 꼭 해두시고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제발 꼭 써주세요, 여러분. 너무 좋아요. 근데 이 증정 이벤트는 한정 수량이어서 소진 시 종료가 된다고 하니까 재빠르게 구매를 하셔야 가져갈 수 있답니다. 정말 찐 추천템. 그리고 이제 파우더를 아주 소량만 사용해서 코 부분이랑 이렇게 코 주변 부분, 그리고 눈이랑 눈썹. 제가 최근에 여기에 큰 트러블이 나가지고 살짝 빨간 게 보이긴 하지만 이게 짠지 얼마 안 돼가지고 두껍게 올리진 않을게요. 그리고 얼굴 외곽 부분.
이 정도로만 파우더 처리를 해주고 그리고 이목구비 쉐딩을 해줄 건데요. 오늘은 제가 브라이트 톤 메이크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살짝 제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가 있지만 브라이트 톤은 왠지 라이트 톤보다 이미지가 좀더 화려하고 얼굴도 또렷한 느낌? 좀더 강한 인상이 있는 것 같아요. 강한 것보단 화려함이 더큰 느낌.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조금 자연스럽고 음영감을 좀 최대한 걷어낸 메이크업을 많이 해왔는데 그게 또 트렌드이기도 했고 이제는 점점 다시 또 음영도 짙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음영이 좀더빡 들어간 메이크업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아주 좋아요. 또 스모키 메이크업이 유행할 거라고 들었는데 정말 그럴까 궁금해요. 우리나라에 스모키 메이크업이 유행한 적이 있었나? 외국처럼 블랙 스모키 이런 메이크업은 우리나라에 유행할 일이 올까요? 상상이 안 돼. 제가 스모키 메이크업을 작년 여름에 올리긴 했었는데 역시나 그렇게 막 반응이 엄청 엄청 좋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올린 영상 메이크업들 중에는 가장 좋아하는 메이크업 중 하나예요. 이렇게 입술 윤곽까지 꼭 입체적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입술 위에도 그리고 얼굴 외곽도 같이 작고 얄쌍해지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베네피트 마이 프레사이슬리 펜슬 브로우로 눈썹을 그려줄게요. 아까 광고 영상 찍을 때 너무 열정을 불태웠더니 지금 살짝 진이 빠졌어요. 저 지금 쓰레기 체력이라서 근데 이게 뒤에 스크류 브러쉬가 없어서 스크류 브러쉬는 다른 애로 이렇게 대신해주고 살짝 얇고 아치형 느낌의 눈썹을 그려줬고요. 그리고 웨이크메이크 소프트 블러링 팔레트 생기 블러링 컬러로 아이 메이크업을 해줄 건데요. 전체적으로 뉴트럴하면서 핑크톤이 도는 컬러들이에요. 먼저 베이스 컬러는 어반 컬러로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약간 뉴트럴한 핑크 베이지 컬러인데 아이 메이크업은 너무 핑크, 라벤더 이쪽보다는 조금 뉴트럴함을 가지고 갈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음영감이 있는 베이스 컬러로 언더까지 이렇게 넓게 넓게 깔아줄게요. 그리고 살짝 핑키쉬 하면서 짙은 컬러로 한번더 음영을 줄게요. 이 팔레트가 여름 뮤트랑 겨울 클리어 톤 추천 팔레트래요. 차분하고 아주 살짝 딥한 느낌의 컬러들이라서 여쿨 브라이트 톤들한테도 아주 찰떡으로 잘 맞을 팔레트예요. 너무 다크해지면 또 화려한 느낌보다는 고혹한 느낌이 날것 같아서 애교살에 살짝 밝은 컬러를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좀더 다크한 느낌이 살짝 사라지거든요. 그리고 핑크 베이스에 골드 글리터가 있는 펄 섀도우로 애교살에 발라주고 어머어머 글리터 너무 예쁘다. 어머어머 너무 예쁘니까 눈 중앙에도 발라줄게요. 근데 이거 진짜 펄감 미쳤는데요? 너무 예쁜데? 원래 카메라에 항상 펄감이 잘안 나와서 속상했는데 오늘 이렇게 잘 잡히지? 너무 예쁘다. 그리고 푸스 컬러로 아이라인이 그려질 위치에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그리듯이 음영을 넣어주고 쌍꺼풀 라인이 있는 선까지 이렇게 음영을 준 다음에 언더에도 삼각존 먼저 채워준 다음에 이게 약간 펄감이 있는 컬러라서 그렇게 엄청 딥하게 음영이 빡 올라오진 않거든요? 눈 앞머리도 이렇게 해주고 근데 사실 여쿨 브라이트 톤은 서양에는 없는 퍼스널 톤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저는 이전에 브라이트 톤이랑 같이 이렇게 나왔었고 실제로 브라이트 톤 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약간 그톤 분위기에 어울리는 메이크업을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실제로 제가 많이 하는 메이크업 느낌이기도 하고 제가 이런 메이크업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메이크업은 한 번씩 해서 올려야 될것 같아요. 눈 앞머리도 살짝 음영을 준 다음에 여기 아까 썼던 쉐딩 제일 진한 컬러 부분으로 애교살 음영도 같이 좀더잘 보이도록 진하게 음영을 줄게요. 그리고 오늘 화려한 무드에 정점을 더해줄 글리터 아이섀도우로 애교살에 한번더 얹어줘 볼게요. 이게 디어웨이에서 예전에 저한테 영상 너무 잘 찍어줘서 감사하다고 선물로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서랍에 이렇게 고이 모셔두고 안 쓰고 있었는데 최근에 써보니까 되게 깔끔하고 핑크 오로라 느낌으로 너무 예쁘더라고요. 좀더 블링블링해졌죠? 제 뷰러로 속눈썹을 올려준 다음에 여러분 왠지 오늘 좀 역대급 메이크업 나올 것 같지 않나요? 펄땡이 이만큼 올린 것도 진짜 오랜만이고 오늘 가닥 속눈썹을 붙여주긴 할 건데 일단은 먼저 마스카라로 살짝만 어느 정도 속눈썹을 이렇게 만들어줄게요.
언더까지도 이렇게 어느 정도 조금 보이게 칠해준 다음에, 그리고 아이라이너로 리퀴드 쪽을 사용해서 꼬리를 먼저 그려준 다음에, 너무 처지지 않게 처음에는 선이 두꺼웠다가 뒤로 갈수록 샥 얇아지는 날카로운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줄게요. 그리고 속눈썹 속을 아주 얇게 채워준 다음에, 아까 발라줬던 아이섀도우 포그 컬러로 아이라인 쪽을 덮어주면서 주변의 음영감을 다시 살짝만 줄게요. 먼저 가닥가닥 살아있는 속눈썹을 만들어줄 한 가닥 속눈썹으로 속눈썹이 비어있는 것 같은 부위에 채우듯이 넣어줄게요. 이렇게 총 6가닥을 붙여줬는데 너무 예쁘죠? 이렇게 반대쪽 속눈썹도 다 붙여주고 왔고요. 다음은 립을 발라줄 건데요. 제가 최근에 너무 예뻐서 구매해버린 3CE 벨벳 립 틴트 고 나우 컬러예요. 립 베이스로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옛날부터 벼르고 있었는데, 사실 제가 직접 테스트해보고 사고 싶어서 엄청 미루고 미루다가 구매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 입술 각질이 장난 아니네. 3CE가 요즘에 쿨한 컬러를 되게 잘 뽑는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약간 보랏빛이 들어간 쿨 컬러예요. 보랏빛이 들어간 모브 핑크 느낌. 이렇게 립브러쉬로 좀더 고르게 펴 발라주고, 블렌딩도 더 예쁘게 이렇게 잘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브라이트 톤 메이크업의 정점을 찍어줄 롬앤 블러퍼지 틴트 푸시아 바이브 컬러인데요. 제가 사실 이 컬러를 쓰고 싶어서 오늘 메이크업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너무 예쁜 푸시아 핑크 컬러예요. 너무 예쁘죠? 딱 브라이트 톤이 바르면 너무 예쁜 쨍하면서 푸른빛이 낭낭하게 들어간 핑크 컬러거든요. 오늘 딱 음영감도 어울리게 해가지고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약간 아이돌 메이크업 느낌. 여기에 더 아이돌 메이크업스럽고 화려하게 만들어주려면 치크에도 쪽쪽쪽 발라줘서 이렇게 볼 중앙 위주로 발라서 블렌딩을 해줘요. 이렇게 붉게 만들어줬으면 살짝 흰기 도는 핑크 컬러의 블러셔로 이 위에 덮어주듯이 톡톡톡톡 얹어줄게요. 이렇게 하면 블러셔 지속력도 올라가고 뽀얗고 뽀용한 느낌이 더 들어서 더 화사해지고 예쁘거든요. 그리고 하이라이터를 사용해서 코끝을 강조해서 입체감을 더 살려주고, 여기 앞볼 쪽도 이렇게 강조를 다시 해주고, 아까 예쁜 그 결광이 사라져서 하이라이터 용광이라도 줘서 매끈해 보이게 만들어줘야 돼요. 눈썹 뼈 쪽이랑 뾰루지 있는 부분 피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메이크업은 끝이 난것 같아요. 이제 머리를 조금 만져주고 싶은데, 이렇게 앞머리 가닥가닥을 조금 살려주고 싶은데, 이렇게 가닥 내주고 싶은 부분만 좀 잘라볼게요. 이 정도만 잘라볼게요. 이 정도로 잘라주고, 이거는 이렇게 잡아서 사선으로 쭉쭉쭉쭉 내려서. 이렇게 해줬으면 이제 고데기를 사용해서, 이거는 글램팡 고데기고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살짝 틀어주고, 옆에 있는 애교 머리를 왼쪽으로. 왼쪽에 있는 옆머리는 이렇게 볼륨을 살짝 띄어서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말려주시고, 반대쪽으로 말아서 이렇게 웨이브 느낌을 준 다음에, 옆에 있는 머리 쪽을 살짝 이렇게 볼륨을 주듯이 말아서 이렇게 뒤로 말아주고, 그리고 이 볼륨 스프레이로 칙칙 짜서 가닥가닥 모아가지고 포인트를 더 살려줄게요.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 끝! 이렇게 눈 수술 잘 마친 김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여쿨 브라이트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오랜만에 해봤는데 어떤가요, 여러분? 전 지금 완전 밤이라서 어디 나갈 데도 없고, 이 상태로 메이크업을 지워버려야 되는 게 너무 아쉬운데, 그만큼 진짜 완전 완전 마음에 들거든요. 영상을 제가 못 올린 지 2주 정도 됐나? 원래는 제가 쌍수 당일부터 찍어가지고 제 붓기 과정이랑 이런 거좀 보여드리려고 브이로그를 저번 주에 먼저 올리려고 했는데, 영상에 살짝 문제가 생겨가지고 못 올렸어요. 그래서 그 브이로그는 이 영상이 올라간 후에 올라갈 것 같아요. 최대한 빨리 올려보도록 할게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에서 되게 궁금해하셨던 입모드 후기도 아주 살짝 있거든요. 정말 도움이 될 만하면서 좀 재미있게 만들어 볼게요. 오늘 메이크업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볼게요. 안녕.